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특집 걸투쇼 전국 사투리 능력 시험 듣기 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잠시 후 2023학년도 사투리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스피커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흥미롭겠구만. 재밌네, 재밌어. 듣기 평가 듣기 좀 추가해줘. 자, 출시켜. 호.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호. 자. 누구야? 모르겠어요. 이경영 버전 돼 있는데 최대한 애써봤습니다. 아, 잘했어요. 설날을 맞아 초특급 게스트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걸투쇼가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는 이 근처를 계속 맴돌고 있는 라디오 상복입 우리 곽범 씨입니다. 아, 매일을 팔자로 그리고 있었지만 예. 하필 아침 생방송이 있어서 전주에 있었는데 전주에서 올라온 거예요? 불러주셨는데 와야죠. 와. 네네. 오늘 같은 날 전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 그래서 뭐 고민도 없이 컬투쇼가 불러주면 언제든 가겠다 해서. 근데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뭐 일요일 오랑이 고정 게스트를 하신 지 오래됐고 네. 컬투쇼에서 스페셜 DJ를 때만 되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규칙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제 규칙이 없으니까 바이오리듬이 자꾸 깨져요. 자, 우리 저희가 좀 규칙적으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 그런데 약간 효과 나질 않죠? 예, 지금. 좀, 네. 너무 이제 긴장을 이제 놓으실까봐 제가 네네네.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가 고정으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에는 그래도 이제 섭외할 때 보통 이제 뭐 한 2주 전이나 3주 전 이렇게 섭외를 보통 했는데 요즘은 이제는 그냥 3일 전 그냥 문득 문자를 주세요. 문득 네, 오실래요? 그럼 네, 갈게요 하고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작가들도 이렇게 리스트를 보다가 아 이렇게 고생할 게 어딨어 각본을 부르면 되지 그러면서 그래서 한 이틀 3일 전에 갑자기 연락하는데도 아, 네 갈게요 그러고 그냥 네. 오시니까 야. 너무 감사드리죠. 아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리고. 저희가 1월 20일 지금 SNS에 공식 컬투쇼 SNS에 오늘 네. 스페셜 DJ 박현빈 그 옆에 이제 곽범 씨를 초특급 게스트라고 해놨어요. 이야. 와 여기 댓글 보셨나요 혹시 땡스타그램 댓글? 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못 올라간 거 아닌가요라는 댓글. 왜 왜? 초특급이라고 그래요. 왜 곽범이냐? 아니 곽범 씨만 초특급 게스트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초특급 야. 게스트. 야, 네 아무튼 초특급 게스트 오늘 굉장히 활약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그 방송놈들이 좀 미안함을 달래보고자 네네. 초특급이라고 말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특급이라고 말을 붙이고 들어오자마자부터 계속 비웃고 계세요 지금. 자 오늘 함께할 코너는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전국 방방곡곡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네? 사투리로 퀴즈를 풀어보는 곧단 시간이 될 텐데 사투리를 두 분이 좀 가능하신지 우리 곽범 씨 어때요? 개그맨도 좀 기본 장착돼 있잖아요. 와 그게 참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데 네. 제가 전주 출신이에요. 전주는 막 그렇게 억양이 안 센데 사투리가 거의 충청도 사투리에 가깝다고 봐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세지를 않아. 근데 제가 또 전주에서 산 지 반 제 인생에 서울에서 산 지 반이라 오. 많이 까먹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네네네 애써보겠습니다. 애써주시죠. 네. 그리고 박현빈 씨는 아까 네. 사투리를 전혀 못 쓰신다고. 그러니까 뭐 흉내 뭐 들은 대로 흉내를 내는데 그게 어디 사투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네. 아니 근데 전국에 팔도 행사를 진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아 그래 거기 가서 사투리로 노래하진 않잖아요 제가. 아 그렇긴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행사 관계자들이라는 아, 게 그냥 없죠. 아 이게 사투리구나라는 이런 느낌은 받는데 아 또 그 박현빈 씨 노래 좀 해주셔? 이러면서 이렇게 그게 사투리인지는 아는데 이제 어디 사투리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이것은 이제 전라도지 전라도 전라도 느낌으로 이것도 구분을 못하세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사투리로만 들리긴 들리는데 어느 지역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구분하는 정도네요 그냥 아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아 일단은 경상도가 지금 바로 영역이기 때문에 와우 아니, 한번 들어보시면 합니다. 자 먼저 1교시부터 가겠습니다. 1교시는 경상도 영역. 경상도가 고향인 분들이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박근준 씨 거제도입니다. 요새 굴이 좋아 예. 얼른 와가 굴 한 사발이 하러 가입시다. 야 잘하십니다. 자, 이게 경상도. 네, 거제도. 자 우리 박현빈 씨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해봐야죠. 경상도를 하려고. 네, 네. 네. 미량이에요 미량. 들어보실게요. 어떻게 하든지. 5918번님. 미량에 삽니다. 삽니다. 그게 미량
얼음골 사과가 참 맛있다 아입니까? 마이 드이소. 바나까신 줄 알았어요. 아, 약간 지금. 이렇게 읽으네. 미랑에 삽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미랑에 삽니다. 여기 미랑 얼음골 사과가 참 맛있다 아닙니까? 잘하네. 마이 드이소. 잘하네. 이게 확실히 하니까 느네요. 오. 이게 좀 속도가 있어야 되네요. 어, 좀 약간 좀 급한데 우리 저 갑법 씨가 그 문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5918님. 미랑 삽니다. 미리마. 미네 어느 그 사과가 참 맛있다 아닙니까? 마이 드이소. 예, 예. 그것이 저기 맞나요? 약간 저 북쪽 지방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예. 보부상이어가지고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셨 여기저기 왔다 가셨구나. 자, 연습했으니까 바로 전국 사투리 특기평가 1교시 경상도 영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교시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서 오이소 손님, 뭘로 드릴까에? 블루베리 스무디 한 잔 주이소. 아, 블루베리 스무디 여 있습니다. 예. 아, 새그럽어라. 왜 이리 새그럽노? 맛이 별롭니까? 이상한 건 아닌데 너무 새그럽네. 자, 문제 드립니다. 방금 대화에서 나온 새그럽다 이 단어의 뜻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긴장했네요. 왜리 새그럽다. 새그럽다. 지금 뭘 먹었다? 아, 블루베리 스무디를 먹고. 예. 네. 자, 1번부터 네, 보기가 있죠. 자, 보기 1번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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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쇠맛이 난다. 쇠맛이 난다. 3번 더럽다. 야, 이 맛이 더럽나 이거? 그런 얘기잖아요. 기분이 만약 안 좋으면 맛이 더럽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맛이 새그럽노 이거. 이거 쇠맛이 나노 이거. 맛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기분이 더럽다. 아, 블루베리 스무디 먹으니까 기분이 더럽다. 그거일 수도 있겠네. 우리 저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11분이 계시거든요. 와. 다 아시죠? 새그럽단 말. 오, 이거 평소에 쓰시는 이거 딱 이 상황에서 쓸 때 새그럽다를 잘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시면 됩니다. 와이리 새그럽노 시작. 와, 와이리 새그럽노. 와이리 새그럽노.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와이리 새그럽노. 거의 뭐 기분 좀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저는 거의 더럽다 같은데. 어, 네. 다시 한번 1번 시다. 시다. 2번 쇠맛이 난다. 와이리 쇠맛이 나노. 3번 더럽다. 더럽노 이거. 야. 자, 저는 제가 봤을 때 새그럽다. 이 믹서기에 이 쇠맛이 좀 나는 게 아니야. 아, 믹서기 그 돌아가는 그 쇠에. 네, 쇠맛이 난다. 쇠그럽다. 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총 10분 추첨해서 꿀사과 세트 선물 드립니다. 예, 얼른 보내주이소. 꿀사과도 새그럽단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방청객분 저기요, 저기 여기 꿀사과 사과에도 쓸 수 있습니까? 이거 쓸 수 있지요. 아! 칼로 힌트가 됐습니다. 힌트. 칼로 자르네. 자, 좋은 힌트가 됐을 수 있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1절만 듣고 올 동안 빨리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몇 번인지 거북이의 빙고. 자, 신나는 거북이의 노래 함께 했고요.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1교시 경상도 영역 경상 사투리 많이 새그럽나? 왜 새그럽나 이거? 이 뜻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새그럽단 말? 저 오늘 처음 들어봐요. 새그럽다. 아, 새그럽다. 새그럽단 새그럽다. 말. 노래에도 씁니까? 이 노래는 왜 이렇게 새그럽노? 쇠맛이 날 일은 없잖아요, 노래에서. 노래가 더럽진 않잖아요. 예. 그러네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아, 정답! 정답은 새그럽다. 1번 시다였습니다. 아, 시다. 시다. 아, 그래 맛이 시다 할 때. 아, 그 과자가 있잖아요. 아이 새그러봐라.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 과자가 있죠. 자,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살려서. 네. 저 억양 많이 살려갖고. 네. 아, 블루베리 스무디 와 이리 새그럽노. 아이고 새그러봐라. 부산 사람 아니죠. 아니, 블루베리 스무디가 다르잖아요. 다시 한번 해줘.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배가 올라간다. 블루베리 스무디.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그렇지. 블루베리 스무디. 이게 세 번째가 올라갑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이거는 이제
어, 경상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배가 올라가요 무조건. 어, 아니, 세 번째가 올라가면 네. 그 사투리군요. 네. 아 근데 누구세요? 방청객이요. 어, 자기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사투리 안 쓰네. 부산에서 온. 네. 저도 모르게 자꾸 서울 말이 나와요. 아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전혀 아니, 서울 말 아닌데요. 전혀 안 나오는데. 네, 부산에서 11명 군단을 데리고 유주맘 전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결혼하셔서 부산에 살고 계신 겁니까? 네. 토박이요. 와. 완전 토박이에요. 야, 이 부산에서 우리 월요일 화요일 날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그때는 왜 안 오셨어요? 그때 왜 안 불러주시고 서울로 부르셨어요? 예? 방청이 떨어지셨구나 그때.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아 서울까지 오셨구나. 수고스럽고로. 그게 그때 안 되니까 이제 악으로 깡으로 오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방청하고 가시고요. 네. 자 정답 맞히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선아님. 네 1번 시다. 대구인 저는 시끄럽다. 아 대구는 또 그걸 시끄럽다 그러는. 시끄럽다. 아, 그럼. 네. 서지 으치 씨는 이거 좀 아무래도 이거 오타나신 것 같아요. 으예 이거 신청할 때 이름 있나요? 급하게 이름을 잘못 올리신 거 아직 안 고치신 것 같아요. 으신데 지읒 받침 으시예요. 자 1번 시다요. 근데 새그라운가 그냥 단순 시다가 아니고 쉬면서 상큼하다는 의미가 조금 더 추가돼 있어요. 맞아요? 오. 단순 시다는만 의미가 아니고. 네네. 그러면 쉬면서 상큼하고 그냥 괜찮다는 거네. 괜찮은 것까지는 아닌데. 와, 사람마다 다르구나. 네.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자 이외에도 10분 다 보내드립니다. 0718님, 0935, 1793, 8042님 정지민님, 윤재경님, 김인규님, 3519번님 이렇게 10분께 꿀사과 세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 그렇게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자 수고해주신 분께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듣기평가네요. 듣기평가요. 자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2교시 가겠습니다. 2교시는 전라도 양양. 아 마이 타임. 자 전라도 고향인 분들이 사연도 많이 도착했는데 요거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곽범 씨. 네네네. 최대한 대로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뭔지. 아, 전라도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야. 네 3038님. 네. 어 이거를 한번 문자 읽어드릴게요 먼저. 아따 목포는 낙지가 겁나게 맛있단께. 어 괜찮네. 괜찮죠. 자연스러운데요. 괜찮아. 목포는 낙지가 겁나게 맛있단께. 어 그게 이제 전남 쪽이고 아 방금 전주 사연이 하나 지나갔네요. 아 네네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그럼 일단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네네. 가보죠. 전국 사투리 대기평가 2교시 전라도 영역 문제 나갑니다. 2교시 먼저 다음이 드라마 한 장면을 잘 들어주세요. Listen carefully. 아이고 흠이 눈이 흐발나게 와불그마에 첫눈이지라 아저씨. 아저씨 시방 첫눈 올지게 칼을 확 뽑아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마지막으로다가 남길 말이 뭐라도 있단가요? 너하고 거시기한 시간 모두 눈이 겁나게 부셔버렸다. 날이 겁나 좋아서 날이 흠이 비가 쳐싸우고 전등 번개가 치고 굳이 불어서 날이 그냥 이마저마 했던 게 모든 날이 아 좋다 하느냐. 어 이게 좀 약간 경계가 애매하신 분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주민등록증 들고 나와 보세요. 약간 화개장터 쪽에서 오신 느낌. 네. 다 네. 보부상들이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0900님께서도 문자를 급히 보내셨습니다. 네, 어, 저분 어디 분이세요? 밝혀주세요. 예. 정확히 어디 분이세요? 전주입니다. 아 같이 전주야? 전주가 사투리 잘 못해요. 맞습니다. 진짜 잘 못해. 거의 없잖아요. 전주는 충청도에 가깝습니다. 거의 충청도에 가깝죠. 네. 야, 이거는 뭐 그냥 거저드린 문제죠. 예, 음악과 함께 뭐 나왔기 때문에 방금 들려드린 장면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아, 뭐 어렵지 않죠. 네. 문제. 아, 이번 문제는 주관식이죠? 네네. 네, 주관식입니다. 정확한 드라마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일단 OST가 일단 너무 큰 힌트였고, 네 이거 맞추신 분들은요, 샵1077 네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정답 맞추신 분들 총 10분 추첨해서 프리미엄 전복죽 아 선물 드릴라요. 아따 드릴라니까 좀 많이 좀 보내주셔. 빨리 좀 문자 좀 쏴 주셔.
광고 듣고 오는 동안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부로 이어질 남기. 에미. 어제보다 밝은 날은 올 테니 길어질 거야. 학생, 직장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해를 모두 반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BS 파워 FM. 자, 저희는 지금 4부의 문을 열었고요. 아,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이교 씨, 전라도 영역 전라도 사투리 드라마의 한 장면을 들려드렸는데 제목이 뭔지를 맞춰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힌트를 얻으셔서 네, 예, 정답을 오답이 없을 정도죠, 거의. 네, 오답이 없습니다. 네. 이거 오답 쓴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들일 정도로. 아, 정답. 정답은요? 주관식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 축하드립니다. 도깨비, 도깨비. 아, 몇 분 두꺼비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 아, 두꺼비가 있었구나. 두꺼비가 급했네요, 급했어. 자, 네이티브 스피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객 분 조금 어색했습니다만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오는 최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전주 분들이 그냥 그죠? 전주 분이세요. 제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어딘지. 동네가 사실... 저희 바로 옆 동네시고. 아. 네. 평소에 쓸 때는 사투리 안 쓰죠? 전혀 안 씁니다. 아, 또 안 쓰요. 근데 어느 정도 쓰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억양 뭐라고 하죠? 높낮이. 뭐라고죠? 그것이 사투리입니다. 뭐라고 하죠? 지금 계속 오늘 오신 분들이 보이는데 사투리 쓰고 있는 거 모르세요 지금. 전주 어디서 태어나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전주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전주에 있는 전주 토박이 지금 현재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토박이는 아니시잖아요. 토박이는 아닙니다. 예, 이름도 있고 뭐 네. 얼마나 조그만지 사업이. 건물 종합 관리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종합 관리 업체면 네. 큰일 아닙니까? 크다고 하면 크고 작으라고 하면 작습니다. 그 사모님 얼굴 본 게 꽤나 짭짤하겠구만요. 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아이고야. 오늘 또 어떤 일로 같이 오셨습니까? 전주에서 이제 또 설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게 컬투쇼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연찮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내려갈 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아 차를 몰고 오셨어요? 내려갈 차표를 못 구해서. 이것이 다 아내의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분명히... 계획적인 아내를 두셨군요. 내려가다가 중간쯤 어디 천안쯤에서 하루 자고 가자는 소리 나올 거예요. 어디 가자 좀 먹고 가자. 와, 자 정답자를 몇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나온 씨가 드라마 도깨비네요. 미 금난 좋아부르셨네요. 네, 2340님 정답 도깨비. 워메 워메 목포 가는 길도 허벌나게 막혀본 뒤 대사치는 양반 사투리도 듣기 막막해 보네요. 이것이 원단이구나 이것이. 안 그래도 막막한데 더 막막해지시고. 사투리도 그 정확하지 않으면 듣기가 좀 불편한가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현미 형님은 전혀 모르시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듣기가 불편하지가 않죠. 이제 원단 쓰시는 분들은 아 저것이 사투리인가 어딘가 지역이 불분명한데 저것이 어디 쪽인지 그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그치요. 예. 예. 자 이외에도 아 0883 0598 5403 4728 네, 오영민님 또 이만형님 3024번님 5272번님 이렇게 열 분께 프리미엄 전복죽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고해 주신 전라도 네이티브 방청해 보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평화동 사거리에서 봐요. 네. 자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3교시로 가겠습니다. 3교시는 충청도 영역. 야오! 충청도 뭐예요? 충청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충청도는. 오, 충청도 네이티브. 아, 충청도 아니요? 아, 아니요. 내가 뭐 알았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뭐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 뭐 여보다는 아니 뭐요? 귀요? 귀 아니요. 교 아니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귀요 아니요 마음 되죠. 교 아니요. 교 아니요. 교 아니요. 아, 충청도 관련 사연 많이 왔는데 1378님 안녕하세요. 근데 약간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빠르면 진짜 빨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사는데요. 여기는 진짜 사투리는 안 써가지고 그냥 거의 서울 사람이랑 그냥 진비 없어요. 뭐야 진비 지금 이미 세 줄에서 끝났는데. 청주는 진짜 자연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예요. 살면서 위험한 적 한 번도 없이요. 자연재해는 괜찮은데 살인범은 가끔 나와요. 자연재해는 없는데
야, 인명 피해가 좀 이게 충청도 그 유머 스타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은근히 막 은근히 유 발음이 많네요, 유. 그래요. 휴. 뭐, 그래요. 어, 끝나잖아.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또 다른가요? 충북 충남이 또 이게 살짝?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유. 하나 네. 한번 살려보시죠. 김용수님 보내. 전주 분이 충청도를 여기 경계에 같이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 당진 쪽이시네요 이분은. 김용수님. 제 고향은 당진이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당진의 서해인데도 해 뜨는 마을이 있어요. 외목마을이라고요. 일출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셔요. 맞는 건가요? 네, 비슷하게 뭐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이걸 지금 맞는. 여기 오늘 지금 네이티브가 오셨으니까. 아, 오셨어요. 네. 저분한테 물어보자고요. 어? 네, 저분이 네이티브니까. 네, 예, 그럼 사투리 듣기평가 3교시 충청도요 문제 나옵니다. 3교시 먼저 다음에 충청도 방언 형식의 노래 가사를 잘 들어주세요. 네가 시방 원하는 말이 뭐여? 혀봐. 네가 뭔 말을 해도 난 날아갈 거구먼요. 발짝지근한 말을 혀 원여? 좋아, 나파 보라니께. 그려? 아, 부끄럽지만서도 그럼 원여? 알았어. 짝 말잖여. 알았어 그럼. 아유, 다음에 혀 다음에. 아유, 사랑해. 이걸 못 이어? 아이고 답답이. 알았어 그럼. 알려봬요. 뭐 아이니 떼끼니요 됐지. 떼깨로지. 떼깨로 됐지. 아유 너무 달짝지근해가지고 말이 말 같지도 않구먼. 내 귀에 눈깔 사탕 꿀맹큼 달콤이야. 네 목소리를 그냥 약 녹여주니께. 이 노래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시고 두 분이 같이. 랄랄랄랄랄랄라. 저기 아니 그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혼자 잠깐 불러봐요. 랄랄랄랄랄랄라. 여기서 몇 번은 헷갈리겠구만요. 여기서 엄청 헷갈려서 랄라 약간 옛날 뭐 맥주 그 노래가 랄랄라 같기도 하고 이게 뭔 노래예요? 같이 불러 끝내요. 랄라 라라라라라라라. 아이고. 아유, 대슈. 예. 미안해요. 미안. 떼끼에로라고 했는데 아까 그냥 떼끼어 그래갖고 이제 혼내는 줄 알았잖요. 떼끼에로. 내가 낀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자, 좀 전에 방금 들려드린 가사 노래 가사 나왔죠 지금? 예. 아 지금 사투리가 다 가사인 거예요? 가사예요. 다 지금 우리 네이티브가 해주신 게 가사 내용이에요. 와. 예, 그러니까 그 아, 가사. 이 대화 내용에 맞는 노래를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 노래 실제 가사였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노래 제목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풍기는 그 노래의 제목이 있죠. 뉘앙스가 아니라 그거를 저기로 충청도로 하면 그 가사가 원단인 거예요. 오, 이게 그거예요? 맞아요. 전혀 모르고 읽었네. 이것도 주관식이죠? 이번에도 주관식입니다. 네. 4107750원 기분짜는 100원 고려하는 무료죠. 네,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총 10분 추첨해서 만두 앤 찐빵 선물 드립니다. 우리 1절 듣고 오는 사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뭐예요? 뉴진스 하이보이. 하이보이 날 원해. 야, 요즘 핫한 뉴진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사투리 듣기 평가 3교시 충청도 영역. 네. 충청도 사투리로 노래 가사를 들려드리는데 그 노래 제목은 뭘까요? 정답을 공유합니다. 정답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백지영 씨의 내기의 캔디였습니다. 야, 이것을 이제 우리 곽범 씨가 원래 네. 가사를 얘기해 주시고 그 네네. 밑에 빨간 거를 네,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고 빨간 거를 우리 네이티브 방청객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밑에 사투리를 형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 네
네가 시방 원하는 말이 뭐여? 혀봐. 요거는 좀 비슷하죠 느낌. 네네. 네. 네가 무슨 말을 해준대도 나는 날아가. 네가 뭔 말 혀도 난 날아갈 꿈이구먼.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눈깔 사탕 꿀만큼 달콤해. 네 목소리로 그냥 확 녹여주니께. 와, 오늘 너무 맛깔스럽게 잘 살려주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에서 온 신은용입니다. 와, 어서 오십시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충남 서천. 네, 그렇습니다. 와, 서천이 뭐가 유명하죠? 서천이? 서천에는 이제 봄에는 쭈꾸미 축제. 아, 쭈꾸미 축제. 쭈꾸미가 알이 꽉 찼을 때. 예. 아. 동백정, 동백꽃이 유명합니다. 거기. 동백꽃. 예. 3월, 아, 동백꽃 너무 좋아하는데. 3월, 4월, 4월. 그때가 피크구나. 예, 예. 그때가 아주 그냥 유명합니다. 쭈꾸미 축제, 뭐 동백꽃 축제 뭐 이럴 때 한번 가셨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셨겠죠. 박현미 씨는 뭐 무조건 갔겠죠. 갔었겠죠. 뭐 안 가본 데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지.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좀 저는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에서 일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사시는 곳이 서울이십니까? 아, 인천 부평입니다. 부평에 사시고, 아, 예, 예. 택시는 서울에서 하시고. 예, 예, 예. 영업은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아. 그럼 서울길도 다 아시겠네요.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 제 집까지 가는데 좀 막힐 것 같아서 어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지 좀. 어디신데요? 고양시요. 고양시요? 네. 고양시는 무조건 여기는 자유로 타시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택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요. 네. 한 가지밖에 없. 그걸로 가셔야 됩니다. 네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태성 씨께서 이거 지금 사투리 들으시고 이게 뭐래유? 내게 캔디 맞는 거요? 최시우 씨, 내게 캔디 여기 충남 당진 합덕이에요. 저희는요 겨? 겨 아니요 겨? 한마디면 대화가 다 돼요 하셨네요. 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겨? 겨 아니요 겨? 자, 이외에도 3119님, 4486님, 1911, 1569님, 1139님, 9857님, 그리고 김성무 왕자 이렇게 열 분께 만두 앤 찐빵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우리 네이티브 충청도에서 오신 우리 형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예. 언제까지 계속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네. 이제 4교시로 갑니다. 4교시는 어려워 이거. 제주도 영역. 와, 사투리 끝판왕이라고 불리잖아요. 아, 그럼요. 못. 네. 알아듣죠. 아예 다른 말 같죠. 밥 먹은. 예, 밥 먹은 기 기과. 방 이 방. 어. 재미 방. 어. 맨더롱 도토따뜻 호로록도 없어. 없어. 자, 전국 사투리 특기평가 4교시 제주도 영역 문제 나갑니다. 4교시 역시 노래 가사 문제입니다. 먼저 다음에 사투리 노래 가사를 잘 들어주세요. 진짜 어렵겠다 근데. 나 호꼴락할 때 우리 집이 하얀간 아내니 난들 바깥에 나간 밥 사먹은 거 해준 줄도 없고이 일나간 어멍 집에 오시니 혼자 라면 먹어주게 경어당 라면이 막 물려니 만난 건 좀 즙석에 막 욕심내니 권하니 어멍이 시켜준 짜장면 하나에 막 짓거정이 경헌디 어멍은 본 척도 안 해요. 어멍은 짜장면 싫다는 맛이 어멍은 짜장면 싫다는 맛이. 와, 야, 이게 마지막에 안했으면 이거는 못 맞힐 못 맞춰요. 네. 못 맞히는 문제예요. 와. 네. 저는 게임 뭐 얘기 어몽 어 어몽 게임 게임 얘기 게임 얘기하는 어몽 어서지 어몽 어서지 어몽 내가 지금 게임 게임이 어몽 어서지 이 어몽 라면 끓여 먹었지. 예예. 자, 주가심 어디 가십니까? 예. 예. 이거 하고 가셔야죠. 몸 좀 풀려고 해요. 예, 예. 몸을 좀, 예, 좀 풀어야. 아, 예, 예. 지금 요거까지 해주고 풀으셔야죠. 예. 네, 이번 문제도 주관식이죠. 네, 정말 외계어 같지만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멍, 어멍, 짜장면 유치해 보세요. 네,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총 10분 추첨해서 양말 세트 선물 드립니다. 자, 정답하는 동안 우리 박현미 씨의 노래 한 곡을 듣고 오! 오는 동안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 박현빈의 라이브입니다. 명절에는 현빈이의 노래죠. 바로 빠라파파! 빠라파파! 빠라파파!
축제 현장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명절 분위기죠. 역시 박현민 노래 한 곡만 부르면 그냥 분위기가 오, 꽉 살아나니까. 멋있다. 아 우리 오, 신난다. 제주도 네이티브 방청객과 우리 곽범 씨와의 네네네네. 댄스. 네. 네. 그리고 아이들과의 삼총사. 아 강강수월래 멋졌습니다. 네네네. 아 강강수월래 추석에 하는 건데 제가 잘 까먹어가지고 그냥 돌았네요 일단. 네. 잘 돌았어요. 자 아유 즐겁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소개하도록 해서 네. 김은영 씨, 뭐예요? 현빈 콘서트예요? 아닌데 여기서 헌빈 콘서트예요 이렇게 물어. 헌빈.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급하셨네요. 예. 네. 전 다 붙이고 청소기 돌리다가 한 몸이 되어서 흔들어 봅니다. 와우. 청소기 돌릴 때 딱이죠. 빠라빠빠. 번지를 다 빠라빠빠. 다 빠라빠빠. 야. 역시 역시 청소기 돌릴 때 딱이에요 이거. 네네네. 임춘명 씨께서도 역시 춤은 아이들의 막춤이지. 그럼. 네. 애기들 춤 보니까 신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볼 때 쟤들은 저 춤을 어디서 배웠을까. 저런 동작은 이상하게 규칙적이잖아. 이상한 동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 동작은 전부 아빠나 엄마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왜 저런 동작이 나올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자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4교시 제주도 영역. 음악은 짜장면이 싫다 한 맛이 이 노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잘 아셨을 것 같아요. 네, G.O.D의 어머님께였습니다. 그렇죠.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제주도에서 오신 네이티브 방청객 여러분, 우리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한 맛이. 안녕하세요. 지금 저 현재로서는 우산에 살고 있는 이미란입니다. 현재는 우산에 살고 계시고 제주도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 넘게 살았었죠. 우와. 원래 고향이 제주라서. 그렇구나. 근데 제주도 분들은 서울만 써버리면 그냥 서울 사람 같아. 그죠? 그쵸. 억양이 별로 없잖아요. 조금 억양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무조건 나와요. 사투리는.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시. 예, 일단 광고 듣지 마심. 히위고 마심.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발표했고요. 우리 네. 10분 빨리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 맞히신 분들이죠. 강예빈님, 4613번님, 0708번님, 0010번님, 5078번님, 김지현님, 차덕원님, 2755번님, 6218번님, 1897번님께 양말 세트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명절인데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네, 추석 명절 때 또 요 세트를 한번 또 보는 건 어때요? 아, 이 세트를요? 추석 때까지 안 불러주신다니. 아니, 아니, 물론 또 배분 모시죠. 오늘 강강 설레가 실수였나 봐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